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시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저를 인정해 주시고 과찬을 해 주셔서 제가 계속 연이어서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좀 몸이 아파서 왔어요. 제가 좀 힘들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을 때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딱 기도를 해 주시더니 이제 저 새신자들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파서 정신도 없는 사람한테 이 다음에 저희 가서 간증도 좀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데 너무 먼 나라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강대상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코뿔소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께 붙잡혀가지고 순종했더니 코뿔소 목사로 이제 목사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치유하는 교회라고 화곡동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많은 그 전도 간증도 들어보셨고 전도 특강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고 재밌게 한다고 제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4월 3일에는 수요 예배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주일 낮 예배는 2,500명, 수요 저녁 예배 600명씩 모인대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에스라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군대로 삼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세요. 저같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시고 또 전도 간증자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도 정말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도의 맛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TV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게 대세가 연애의 맛, 아내의 맛, 그렇죠? 연애의 맛에 이필모가 해피엔딩을 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전도의 맛도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또 오늘은 제자 양육의 맛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새신자 양육의 맛입니다. 이 맛이 얼마나 달고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전도하는 한때의 무리가 저 뒤에 지금 저를 응원하러 왔는데 제가 전도한 우리 남편 감기사입니다. 하나뿐이 내 편에 나오는 감기사. 운전해주고 밥 사주고 저를 또이 라이드 해주고 또 제가 전도한 우리 언니 매니저로 맨날 볼 여기 오늘도 화장 좀 해줬는데 또내 여동생 제가 전도했는데 미용사예요. 머리도 싹 만져줬어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 두 명. 새신자들 여러분 뭐 새신자들이라고 주일 예배 한 번만 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 저녁 예배 다 와요. 우리 새신자들은 아직 세례도 못 받았어요. 3개월도 겨우 3개월 넘었는데 오늘 두명또다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저랑 같이 놀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새신자 양육할 때 이런 맛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맛과 더불어 이 새신자 양육의 맛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테고 또 많은 새신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지금 점점 이 나라가 전문화돼 가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수 없어요. 뭐든지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만큼은 전문가 없이 그냥 막 하다가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미용실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미용실 원장 친구인데 이분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위도 그렇고 다 굉장하신 분인데 숙대 교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말았대요. 인천 중앙교회를 친구들이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대요. 갔다가 이제 5일 예배라고 이제 그 구역 예배 있잖아요. 그런 걸 처음 드렸는데 자기를 전도한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딱 그러더래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너가 이제 이렇게 세상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하고 그러면은 너가 가장 아끼는 너네 딸을 칠 수가 있다. 뭐 그러면서 막 너가 소중히 여기는 걸다 가져가고 딸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부터 무서워서 교회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잠깐 소개 좀 하고 말씀을 볼게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냐면은요. 제가 몇 년 전에는 막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하겠다고 막 멸치, 다시마, 뭐 무, 양파 이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막 40분 이상 끓였어요. 그 국물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음식한다고 실컷 끓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큰 게 소쿠리에다가 주르륵 다 따랐어요. 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요리를 하려고 이제 국 끓이려고 보니까 물이 없어. 40분간 끓인 물을 그냥 다 부은 거예요. 그 건더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 지금도 창피한 실수가 하나 있는데 4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소풍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은 모두 노란 체육복을 다 입혔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 너네들 거기 넓으니까 절대로 만약에 선생님이 잊어버렸다가는 너네 알아서 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딱 그랬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IMAX 영화관이 있는데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IMAX 영화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1, 20분 보는데.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을 쭉 들여놓고 저는 그냥 밖에 앉아있다가 이제 끝나면 나오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우리 반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애들이 죄 안 보여.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애들을 잊어버렸어요. IMAX 영화 보고 나오는 출구는 따로 있는데 나 혼자 입구에서 몇십 분을 기다려도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반 애들 몽땅 잊어버렸으니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돌아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 찾고 때로 몰려다니다가 한 중앙에서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얼싸 안고 아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애들이 일기장에 죄 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애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거 집에 들어가서 정말 웃었겠어요. 제가 참 실수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좀 엄하고 무섭긴 했지만 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잘해줬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막 토하고 뭐 맨손으로 다 치우고 막 하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아,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애들 막 때리고 성경 실컷 가르치고 그래도 지금 연금 잘 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같이 실수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아니 제가 어느 날 자고 나보니까 우리 코플서 목사님 잘 만나서 제가 또 무슨 6천 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또 저보고 강사료는 얼마 드릴까요? 막 이래요. 와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전도를 안 하는구나. 저같이 실수 많은 사람도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중심을 딱 하나님께만 두면 돼요. 오늘도 제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우리 셀은 99%가 항상 출석률이 좋은데 오늘 한 명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놀러 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놀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인생 책임져 주냐. 이 중심을 똑바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마음껏 살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새신자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런 데 세우셨냐. 제가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교회마다 전도 교육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나 막 안타까울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교육시키고 돈 많이 드리는데 효과가 없어. 왜 그러냐. 훈련받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해다 놓으면 뭐예요. 뒷문으로 다 나가는 걸. 올 때는 박수치고 왔다 나중에 보면 연말에 없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큰 손실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새신자를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 것인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새신자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새신자들이 더 열심히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새신자들이 금방 전도 잘해오고요. 새신자들도 금방 봉사 잘해요.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고 없어지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구석구석 봉사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얼마나 기뻐요. 제가 광명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겼을 때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게을러가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서 못 와요. 그때 안 오면은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신방을 가요. 그러면 걔가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나와. 근데 그 승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너무 걔 게을러가지고 안 나오면 왜 진짜 신방을 갔어요. 근데 형은 참 잘 나왔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성가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몇십 년 뒤에 가봤거든요. 어머나. 그랬더니 그 맨날 게을러가지고 안 나왔던 애가 그 교회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형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형은 좋은 데 나와서 여의도에 있는 큰 회사 취직했는데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데려다 놓으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또 어떤 선생님을 전도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시켰어요. 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그 이사할 때 제가 부동산 가서 다 계약하고 다 안내해가지고 막 다 해줬는데 이사 갈 때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몰래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전도할 때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간까지 빼줬더니 나중에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전도하고 그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돌보하고 낭망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그 이유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천국 가게 안내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간혹 있어요. 제가 또 어떤 집에 이제 전세를 놓고 새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도 고쳐주지도 않고 하니까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를 했어요. 21일 작정.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되면 작정기도 하세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왔어요. 부인도 없이. 그래서 전세를 얻으러 왔는데 제가 딱 그 얘기했죠.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여러분 집 안 나가잖아요. 집을 깨끗이 치우고 빵을 좀 굽고 향수 같은 거 좀 뿌려놓은 다음에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면 금방 계약해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계약을 했어요. 그 남편이. 근데 부인이 교사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집에 우편물 찾으러 갔어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 교패를 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교패를. 교회 교패를 떼면 복이 나간다. 근데 안 떼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랬더니 이제 그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인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우편물 찾으러 계속 갔죠. 그래서 이 남편이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혼내키는 거예요. 이제 고만호라고 이 집에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을 새로 우리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애들이랑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 부인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고 시어머니는 불교 왕신자로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와 오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최단기 권사가 됐어요. 새신자인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왔거든요. 우리 집에. 좋은 대학 나와서 공무원 세 군데를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같이 나란히 서울시청에 근무해.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고 저를 응원해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역자님들도 이 새신자 정착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사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물론 전도하셨겠지만 한 명 아줌마 데려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 명 정말 데리고 올 때까지 얼마나 애간장 녹이는지 몰라요. 근데 데려다 놓으면은 제가 교사를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전교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필 그때 설교가 또 전교조들은 전부 영이 이상하고 빨갱이들이라고 막 그 설교를 냅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시는 안 나와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그 목사 다 싫다고. 어떻게 꼬셔온 선생님인데. 우리 사역자님들도 새신자 왔을 때는 눈치를 딱 보고.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잘하시더라고. 제 친구가 딱 왔는데 등록하라니까 또 막 도망가요. 그래서 이리 데려오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 어우 우리 누님같이 생겼네. 눈썹도 나랑 비슷하고. 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등록했어요. 이거 좀 쓰라고 하니까. 이게 뭐 눈치가 있으셔야 돼.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 이럴 때 남편들 정로 전도해 오면은 우리 전에 목사님은 막 그 빨갱이 공산당 이런 것에 그 좀 약한 병적이세요. 그리고 막 정치 설교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거의 10년 이상 기도하고 간신히 해서 데려다 놨는데 목사님이 정치 설교하니까 그냥 다시는 안 나와. 내가 너네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온다고 하면 미리 귀뜸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다 짜가지고 그 왔을 때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지 그 아깝게 데려온 사람 놓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했을 때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기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영적 세계예요. 정말 제가 이거를 체험으로 많이 느꼈어요. 주일날 왔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못다 미안해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오시라고 해야 돼요. 주일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12주 3개월 정도 주일을 쭉 안 빠지고 오잖아요. 괴롭히던 마귀들도 떠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체험을 해요. 그런데 한 주 왔다 두 주 빠져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해왔는데 그 엄마가 딱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자기 아들 바쁘니까 한 달에 두 번만 나오게 하래. 근데 그 아들은 나올 생각이 있었거든. 너 잔소리 말고 앞으로 쭉 나와야 돼. 그랬더니 근데 엄마가 딱 중간에 나서가지고 한 달에 두 번만 나오라고. 두 번은 커녕 지금 아예 안 보여. 없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매주 나오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한 달에 한 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냥 매주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 교사 시절에 우리 반 아이들 한 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문 앞에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성실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정말 주일을 안 빠져요. 근데 제가 이제 1인 1 역할을 해줬는데 걔는 창문 열기 담당을 시켰어요. 어떤 애는 불 켜기 2학년이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절대 어린아이를 전도할 때도 어른하고 똑같이 대하세요. 한 영혼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책에도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성실해요. 근데 창문을 영하 14도에도 열어놔. 걔는 창문 열기 담당인데 그래서 내가 추운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그러면 선생님 성현이가요 문 열으라고 했더니 지금도 열고 다 애들 떨고 있어. 근데 걔가 성실해. 걔는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녀. 성실하니까. 그래서 저는 걔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래 애들이 선생님 성현이요 받아쓰기 0점이고요 사투리 10점이에요 얼굴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뭐 교회 잘 오니까 제가 너무 예뻐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해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끔 전화를 해봐요. 제가 궁금해서 그때 애들이 잘 나가나. 한 1년쯤 지났는데 걔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던 애가. 그 누나도 안 오고 엄마까지 나오는데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집에 전화해 아버지가 딱 받는 거예요. 아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애를 과외를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보내겠대요. 선생님 지금 뭐하냐. 퇴직도 했으니까 자기 애들 애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학원에 넣었더니 애가 0점짜리니까 선생님이 하나 달라붙어야 돼.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아빠는 또 좀 교육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알겠다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과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집이 목동이었는데 우리 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학교 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끊게 됐어. 그랬는데 그냥 애 올 시간에 그 애 과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막 자식 생각하고 뭐 내 할 일 생각 여기 써 있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때 우리 딸이 중3이었고 특목고 가려고 준비 명덕예고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 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 딸은 놔두고 3시 반에 제가 광명시로 갔어요. 그 애 과외하러. 그 아이는 4학년인데도 2 더하기 3은 알고 3 더하기 8은 몰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좀 가르칠 걸 너무 바빠서 못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10원짜리 동전을 잔뜩 가지고 가서 삼촌이 30원 가져왔는데 엄마가 80원을 줬다. 그러면 금방 알아. 110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하고 솔로몬 왕 이야기 해주고 문제집 사가지고 기탄 수학 사가지고 쫙 날짜별로 써놔요. 우리 이거 공부해라. 그럼 걔가 성실하니까 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참 기뻐했어요. 그래 애들 다 보내줬어. 그래서 그 딸, 누나, 엄마, 엄마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한편 이제 우리 딸은 이제 특목고 시험 볼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제 한참 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덕예고가 국영수사가 다섯 과목을 영어로 봐요. 근데 우리 딸이 폐암바람 이런 걸 몰라 미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열흘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우리 딸이 그런 거 엄마 난리 났대.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명덕예고가 인자부에 걸렸대요. 왜 외고가 영어만 봐야지 다른 과목을 보냐.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하게 그 해만 영어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냥 사회이고 뭐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영어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남의 자식 가르쳤더니 우리 딸은 그냥 국영수 사과를 안 보고 영어만 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덕예고 시험 보는 날 저는 그 교회 학교 앞에 주사랑교회라고 있어. 거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4시간 내내 영어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또 자기 아들은 막 금방 합격할 것처럼 나보고 누가 엄마 이리 오라고 수다 떨자고 해서 아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막 거기서 기도했죠. 영문 영독과 높은 과에 그냥 딱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제가 합격자 발표 나고 간증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네 힘으로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신목중학교 다녔는데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그냥 중간 이하로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명덕예고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영어만 시험 봐가지고 영어는 잘하니까. 그랬더니 그때 1등 하던 애가 떨어진 거예요. 걔는 전체적으로 잘하지만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편입해서 걔가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야 네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더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되게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성함이 똑같은 박영민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이신데 감년에 연합 부흥 집회 와가지고 제 칭찬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그 김영애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을 많이 전도해 줘서 학부모들도 정착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엄마가 성가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기 어디서 먼 데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그 누나는 미국에 지금 사회복지학과 공부하러 갔고 이 아이도 지금 28살 됐는데 잘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데려다 놓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게 전도냐. 주일날 꼭 예배 다니다가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성령의 세례 받을 때까지 그게 전도입니다. 가능하면 집사 직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전도한다고 사람 많이 데려다 이름 막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그 세신자와 교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전화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간증을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벌써 마귀 유혹이 많아서 일요일마다 할 일이 많아. 잘 안 믿는 친구들이고 그런 사람 가만 놔두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자꾸 옆에서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주일 성수를 3개월간 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 이제 보니까 처녀 때 교회에서 결혼해. 처녀 때 교회에서 결혼했다가 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남편들이 그냥 그날 살짝 와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슬픈 시절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 그냥 집사 직분 받고 나서 결혼식 하는 게 좋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래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이 너무 슬픈 그냥 슬프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그분은 계속 기독교 방송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일하면서 들으시라고 잘해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등록도 안 하고 마음을 잘 먹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운동도 가지고. 또 어떤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허지간히 그냥 고집이 세. 고래 심줄 같아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저 등록도 안 하고 교회만 밥만 얻어먹고 그냥 안 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이렇게 만난 분인데 골프를 잘 치긴 하는데 왕따에 한마디로 아무도 라운딩을 데리고 가주지를 않는 분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남편 딱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모시고 갔어요. 볼이 뜨지도 않아. 그냥 얼마나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도 내가 오죽하면 들고 뛰어 언니 차라리 내가 그랬어. 언니라고 해주면서. 그랬더니 그날 하루 기분 좋게 섬겨줬더니 그냥 나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에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딸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같은 학교 교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고래 심줄이야. 그래서 내가 애들만 그러면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늦잠 잘 거니까 좋대. 애들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딸이 하나가 7살짜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깨워가지고 아침에 이제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 엄마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고 이제 헌금은 챙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 딸 헌금을 안 챙겨 보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데리고 갔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점검을 해봐서 야 아정아 어때? 교회 좋았어? 그랬더니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애들도 시험 들더구만요. 7살짜리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헌금을 500원 가지고 갔는데요 고은이가요 자기가 내준다고 우리 딸이 뺏어서 낸 거야. 저는 헌금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아정아 내가 내줄게 그러고 걔 500원짜리를 뺏어서 지가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가서 애가 시험에 들었어. 헌금 뺏겨가지고 안 다닌대 교회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다독 그리고 또 우리 애 혼내주고 이게 점검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발표회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 부모가 오게 됐어요. 왔는데 그 아빠가 참 성실해요. 근데 그 아빠가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그냥 뭉창 또 날려먹어가지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애들을 전도해서 학교 교문 앞에 세워놓으면은 그 아빠가 이제 할 일도 없고 일찍 오니까 제가 좀 애들 좀 태워오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잘 태워와 애들을.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이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갔었어요. 그 딸은 그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와,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원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새신자라고 대충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 셀에 이렇게 새신자가 한 번 들어오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장이 막 새신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2세 된 그 언니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 가는 효도 그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65세 이상이라고 주보에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거기 효도 관광 간다는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뭐 대접받고 하니까. 그래서 언니 62세잖아. 여기 65세부터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속장이 가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원칙을 가르치. 그랬더니 아 괜찮대. 다 은혜로 봐준대. 계속 교회 어기고 8년 동안 집사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야. 그리고 헌금을 왜 그분이 집사도 아직도 못했냐면 헌금이라고는 일체 내지도 않고 구역예배 가고 그럴 때 밥 한 번 안 사고 먹는 거는 얻어먹긴 잘 얻어먹어. 헌금 생활을 10원도 안 해. 교회 원칙을 다 어겨요. 그 사람의 영적 유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떠났어요.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원칙을 제대로 가르친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새신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숙식구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부활절에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아 자기는 안 받는데요. 또 믿음이 뭐 성장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좀 해. 잔소리 말고 하라고 그랬을 때 다 한다고 그랬어 지금. 교회까지 와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니에요. 깡패들도 교회에서는 소주병 못 깨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목사님을 세우고 전도사님 세우고 집사 권사 다 세웠잖아요.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다 살아났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말 안 듣는다. 제가 그런 분들 고생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고생 그만하셔야 하잖아요. 교회 말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도 다 룰이 있어요. 우리 권사, 집사, 전도사님들도 이 새신자들한테 정확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기회에 적극 동참시켜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반 예배 가지고서는 정말 이렇게 성령의 체험도 받을 수 없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가 전도한 사람들 갈멜산 기도원을 참 많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 사이가 이제 신혼부부 속해서 우리 남편이 가르쳤는데 이게 성령의 불세례 체험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속 모두 데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혼부부들한테 뭐 기도원 가자 그러면 다 도망가죠. 신혼부부들이 교회도 자기네끼리 살다가 겨우 오는데 그냥 뭐 그런데 가자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갈멜산으로 야유회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전부 커플티 입고 왔대. 우리 딸이랑 사위가 신나가지고 아주 모자 쓰고 온갖 멋을 다 부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기도원 가거나 은혜 충만 받기 전에 우리 리더들이 참 이게 마귀가 귀신은 귀신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걸 몰랐어요. 하여튼 데리고 갔는데 우리 사위가 미국으로 가야기는 가는데 날짜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모두 땅바닥에 앉혀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오늘은 이걸로 예배 대체하는 거다. 예배가 좀 길어야지. 찬양 30분 하지. 엄청 바닥에 앉으려니까 힘들죠. 근데 거기서 다 성령의 불세를 받은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우리 사회가 기도원 갔다 온 다음날 미국 가는 날짜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누나를 중매하게 됐어. 결혼시켰어. 응답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원준사 선교사님 집회 있고 또 신여 연초에 집회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몸도 안 좋은데 막 새신자들 데리고 줄기차게 제가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이럴 때 뜨거움을 체험을 해야 믿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 저 새신자 두 분은 막 그때 막 방언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막 목사님이랑 나에게 벌려가지고 방언 다 받게 했더니 지금 잘 다니잖아요. 지금 안 빠져 이제 걱정 안 해. 저 두 사람은 한 명이 안 오더니 지금까지 안 다녀 저렇게. 여러분 부흥회라든가 이런 뭐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는 집회 때는 열일 제치고 새신자를 끌고 데려와야 돼요. 맨 앞에 앉혀놔야 돼. 밥사 매경하면서 강제로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뜨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명 이상 교제하게 하고 은사대로 봉사시키기. 일단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새신자는 우선 저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언제까지나 끼고 그 사람만 비유 맞춰줄 수 있어요. 나도 좀 바빠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두세 명을 만나게 해줘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미리 전화를 해놔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 누가 있으면은 아 좀 이렇게 이번에 내가 누구 새신자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자꾸 알게 되면은 그 교인들을 세 명 이상만 알아도요. 주일날 혹시라도 나를 못 만나도 이렇게 좀 뻘쭘하지가 않고 좋아요. 친밀감도 느껴. 근데 전도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이 뭐 이브 예배 드리고 어디 결혼식에 갔다 그러면은 혼자 썰렁해가지고 정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세 명 이상 교제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에 빨리 편성시키는데 또 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도 버거운데 또 먼 예배 와라 먼 예배 와라 질려가지고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돼요. 너무 성급하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셀은 제가 성경 공부 제가 따로 시키겠습니다. 지금 뭐 겨우 서울에서 버스 타고 자기 혼자 오는데 또 하루 날 잡아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또 무슨 성격 공부 와라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세례 못 받는다 어쩐다 그러면 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해야 돼, 이런 것도. 그리고 세신자라고 해서 봉사 못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시키면은 제일 빨리 믿음이 뿌리가 내려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은사대로.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을 전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저 미용사인데 이렇게 예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 목사님 그냥 휴지 묻혀서 또 입다그레 옆에다 갖다 놓고 아주 엉덩이가 가볍더라고. 그래서 저는 카페 봉사하면 딱이겠다. 그래서 여기다 카페 봉사 딱 앉혀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잘 잽싸게 잘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누구 고등부 교사할 때 아침마다 전화하다 그 엄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하겠대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여수같이 알아가지고 꼭 그런 데 등록하겠다 그래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막 등록시켰어요. 그분이 딱 오셨는데 마침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인생은 나그네 길, 길 잃은 순례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처음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와서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여 데려다 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쁜데 그분이 운전을 잘하거든. 전부 운전봉사를 하더라고 그분이. 누구를 칠코 오고 태워다 주고 이런 걸 잘해. 그래서 제가 바로 부습장을 시켰어요. 세신자인데 아직 성도인데도 막 사람들을 잘 챙겨 전화하고 막 그분만 오면 사람들이 잘 모여. 아, 세신자라고도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명 이상 사귀게 하고 바로 봉사시키면은 서로 즐겁게 봉사하고 뿌리도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 이제 우리 저쪽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도 전도 열정이 세가지고 이렇게 1년 안에 배가의 부흥을 하는 그 구역은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1인당 얼마씩 줘서 하여튼 저희가 돈 100만 원을 타게 됐어요. 갑자기 두 배가 됐어. 그래서 이제 모두 단합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세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부습장 집사님이 음식점을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음식점 종업원이 이제 세신자들 다 입고 있는데 뭘 날르다가 그냥 팍 엎질렀네. 그런데 이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 세신자들 앞에서 그 종업원을 무릎 꿇어 앉혀놓고 혼내키는 거예요. 창피해서 존났어요 제가. 특히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집사 권사들이 뭐 반찬 더 달라고 계속 종업원들 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거 다 세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는 요즘에 뉴스 안 봐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 무슨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어요. 뽕빠지게 돈 벌어봤자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거 노력한 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인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라고 오면은 좀 나을 줄 알고 왔더니 똑같네, 더하네. 이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자기네 권사 집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봉사하는데도 다 그냥 터세부리고. 하,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살기 힘든 사람들 위해서 세신자 위주로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서는 결코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죠.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정말 그거 저는 정말 저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 너무 많이 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거는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저는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어떻게 오후 2시 반에 이 집을 계약했는데 9시 반에 우리 집이 나가냐고요. 그 뒤로 뭐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 전 부동산 사장이 우리 집 특 A라고 썼는데 전화 온 인간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방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0.1초만 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제주도에서 이사 오신 그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종이기 때문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인권, 물권, 영권 다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도 이 간절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다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그 특송 들을 때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 저도 그 영화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 목사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훈련을 시키면은 변화를 받아야죠. 도로함이 타부리면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그까지 한 명 왜 못합니까? 한 명 왜 못 섬깁니까? 한 명 제자 양육해야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를, 그리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긴다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도 제가 한 명이라도 맡았으면 그 아이를 내가 끝까지 책임졌어요. 하루 빠지는 꼴을 못 봐요. 제가 신방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하나 전도했으면 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 저는 끝까지 정말 잘 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충성된 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섬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간증을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전도자와 양육자는 우리가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고 하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제가 예수 전도단 가서야 그런 거를 교회에서 정말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예수 전도단 훈련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세신자와 전도한 사람 사이에 틈을 내는 게 마귀예요. 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 마귀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떤 막힌 게 있으면. 또 둘이 같이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사이를 똑 틈을 내.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틈을 내고 서로 서운한 감정이 싹 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간증 중에 하나는, 제가 여성계 회장을 했는데 몇 년 했습니다. 다들 안 한다고 하고 2년 했는데 또 기어이 또 나한테 떠막혀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하는 일도 없고 했는데 열댓 명 되는 회원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날은 안 되고 저날은 안 되고 죄 그러는데, 제가 매월 마지막 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우리 딸이 그 명덕이고 학부모 모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사 하느라고 학부모 한 명도 특별하지도 못해줬지. 이제 고등학교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기어이 자기는 또 그날밖에 안 된다네. 제가 그래서 학부모 모임이라고는 1학년 때 그거 한 번 딱 가고 못 갔어요. 그게 4년 여성교 회장하고 나 보니까 그냥 애가 졸업했더라고. 그리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대학교 가면 학부모로 또 할 일도 없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때 그거 하나 못해주냐고. 내가 정말 민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 교회 일 위주로 했죠. 하나님 일 위주로 그냥 여성계 희생이 필요하죠. 뭐 그냥 못 갔어요. 못 가고 여성계 회장 그날에 다 모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딸은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졸업식 마지막 등록금도 그 집에서 내줬고, 다른 애들은 지금까지 취직하려고 아주 공부하느라고 머리 빠진대요. 벌써 우리 딸은 애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학부모 회의도 안 갔고, 어릴 때도 요즘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랬대요. 엄마 이거 나물 쉰 것 같은데 그랬대요. 나 기억도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랬대요. 잔소리 말고 먹어 그랬대요.
그래도 잘만 컸어요. 근데 주일날은 절대 못 빠지게 했어요. 어디 놀러 가도 주일날은 딱 예배드리고. 자기가 유치원 교사 하더니 유치원 애들 안 나왔다고 신방 가더라고. 엄마랑 똑같이. 자식에게 본을 집에서부터 보여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자기 가족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본을 보여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본을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이죠. 요즘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맨날 애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 가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안 보이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서울 의대 보내면은 보내가지고 지옥 가면 그게 잘한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새끼 다 천국에 가서 만나야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밥 세끼 먹고 살면 되지. 우리 손주들도 제가 어미 가르쳐요 지금. 말씀 CD 싹 보내서 지금 외우기 시켜요. 사람이 사람답게 가르치는 게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다 도덕교과서 없어졌어요. 가치관을 안 가르쳐요.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다 화장하고 다니는 지금 여중생들이. 학원 갈 때 엄마 몰래 다 바르고. 엘리베이터 탄데 깜짝 놀랐어. 아, 중학생들이 죄 화장하고 다닌대 보니까. 놀이터에서 둘이 껴안고.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슬슬 거짓말 합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 하는 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도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해피엔드예요. 이 기독교는 해피엔드예요. 드라마도 여러분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만 보세요. 지난번에 하나뿐인 내 편 그 드라마 참 작가가 멋있더라고. 해피엔드로 끝내더라고요. 그냥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고 누가 죽고 어쩌고 이런 거 다 그 비성서적인 드라마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피엔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줍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교회 와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강대상에 세우고 오늘 제가 연예인 같았다니까 막 머리 해주지 또 분 발라주지 막 아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 강사비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실수 많은 사람도 쓰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왜 안 쓰시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우리 각 가정의 머리대에는 우리 남편들과 교회 목사님들 또 대통령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셀 리더들을. 왜? 마귀가 그 리더들을 공격해요. 마귀가 가정의 가장을 공격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걸 마귀는 원해요. 특히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쓰러지면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와 아내가 다 길거리에 내몰리고 죄짓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전부 남편들을 공격해요. 남편들이 죄짓게 해요. 남편들을 전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인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쓰러뜨리고 그분들이 낙망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야 설교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금방 전화해요. 기분이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이거 전세 나갔습니다. 금방 전화해요. 제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의종을. 주의종을 슬프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저는 주의종은 그동안에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전도해보니까 저를 전도한 사람 중에서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복을 많이 받더라고. 나를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많이 못 받더라고. 저는 그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요. 이 방송을 보는 초신자 여러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솔직히 하루에 만 원씩 줄 테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공짜로 대가 없이 기도해 주는 그분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죠. 복을 못 받죠. 우리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